잘 지내셨습니까? 우리 박지영 가수님. 아, 잘 지냈죠. 네. 네, 너무 잘 지냈습니다. 근데 오늘따라 유난히 건들건들하신 것 같아요. 내가 있잖아요. 약간 막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네. 그 기분을 이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예. 조금 오버하는 기분이 있습니다. 누가 걸리기만 걸려봐라. 너 다 죽었다. 저희가 그렇습니다. 이 붉은 매화 나온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? 자, 붉은 매화 나온 지는 뭐 그다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. 네. 네. 그런데 많은 가수들이 많이 불러줘 가지고 그러게요. 예. 네. 뭐 한 세어 보니까 한 30명 가까이 불렀더라고요. 예. 그 유튜브 떠 있는 거 보니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내가 열심히 뛰어다닌 거의 효과인지 아니면은 노래가 저 작곡가 선생님께서 노래를 멋지게 만들어 주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 다일 거예요. 저도 열심히 뛰었거든요. 네. 발바닥에서 막 땀 나고 뭐 난리가 났어요. 자, 그럼 이 붉은 매화 이후에 이제 지금 연안부두라는 곡인데 연안부두는 또 어떤 곡이죠, 이 노래는? 자, 연안부두는 이제 뭐 이제 여러분께서 박지원 방송하는 걸 많이 봐서 토크 방송에는 제가 많이 이 얘기를 해가지고 네. 조금 이제 식상할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.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제가 그 얘기는 이제 연안부두에 대한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네. 연안부두는 전에 제가 주크박스 한번 얘기했죠. 네. 하냐면 대표님 그래가지고 우리 첫사랑을 너무너무 그리워하며 미치도록 그냥 그립습니다. 한번 그러면 일단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들어보고요. 네. 들어보고 나서 또 얘기를 한번 이을거리인가 한번 보죠. 네네네. 자, 음악 주세요. 연안부도 휴지라도 하나 주세요. 또 노래하다 울 수도 있어요. 그까지 것
아, 우리 박지원 언니 첫사랑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? 빨리 연락 주세요. 사랑을 찾기 위해서 진짜 부르신 게 맞아요? 아, 그렇죠. 어,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다 늦게나마 아, 좀 정말로 이제 그 친구를 내가 대놓고 찾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어떤 이제 뭐 어떤 가정을 일구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 이름을 뭐 이렇게 거론한다든가 하여튼간에 이제 대놓고는 못 찾는데 그 제가 이제 뭐 저기 뭐야 이름도 개명을 했고 네. 이름도 이제 완전히 개명을 해서 찾을 길이 없을 거예요.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.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얼굴도 약간의 이제 과학의 힘을 약간 빌려가지고 좀 못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제가 본명이 박순자였습니다. 여러분 박순자 아시는 분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. 부천에서 45년 살았습니다. 45년 부천에서 그때를 기억해 주세요. 그래서 첫사랑 찾지 말하는데 대화 잘 몰라 첫사랑은 가슴에 묻어두라는데요. 찾으면 실망한다고? 아 근데 아 근데요. 맞네 실망한다고 써 있네. 아니야. 첫사랑 찾으면 실망한다고 써 있잖아요. 실망 안 할 거야. 나는 난 꿈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은데 근데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이 얘기를 거론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도 첫사랑을 막 방송할 때마다 얘기를 하니까 너무 내가 외로운 거야. 저 여자는 뭐 첫사랑이 마음을 그냥 가슴에 꽉 차 있으니까 누가 아, 좀 마음에 둬서 이렇게 좀 대시를 하고 싶어도 아, 저 여자는 뭐 평생 첫사랑 타령하다가 죽을 건데 뭐 내가 가서 뭐 뭔 말 한들 먹히겠어?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나한테 이건 죄도 안 올 것 같아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첫사랑에 대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. 찾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하세요. 그러고 네. 나서 이제 울려고? 좀 눈물이 많아요 제가. 자 그러면 여기에서 꽃과 나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.
그럼요. 아싸!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. 그렇지. 먹고 삽시다. 알지, 걸치. 쎄쎄. 저 술 못 먹습니다. 술 먹은 거로지. 뭐라가 몰아쳐도 비가 내려도 그대는 나를 지켜주는 태양의 사나 순자라니까 자꾸 박신자라고 그래. 누구야? 순자. 순자는 아무나 순자가 아닙니다. 통령의 거식이었습니다. 순자. 통령의 거식이었어요? 네네네. 그 댄서의 순정 앵콜곡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? 아 잘합니다. 아 그럼 앵콜곡은 아, 진짜? 예, 앵콜곡은 할 것 같아요. 예. 하겠습니다. 한번 예. 해보겠습니다. 예. 댄서의 순정. 예. 아. 자 주세요. 준비됐으면 앵콜곡 한번 들어보죠. 붉은 등불 아래 춤추는 댄서의 순정 그때는 몰라 몰라 우러나 섹스포라 하도 이 노래 불러봅니다. 오래돼가지고 조금 서툴러요. 다만 용서해 주세요. 이름도 몰라요, 성도 몰라. 넘치는 그라스에 눈물 지며 비 내리는 밤도 눈 내리는 밤도 춤추는 댄서의 순정 그때는 몰라 그때는 몰라 울어라 색소폰아 예, 우리 국장 공주님께서 첫사랑을 아직 못 잊으셨다면 소녀 감성이시네요. 우리는 가다가 첫사랑 마주칠까봐 겁나는데 만나야 할 운명은 언젠가는 만난다 하잖아요. 보고 싶어요. 박지원님이 더욱 유명해지신 바로 해결될 것 같아요. 그분이 아마 찾아오실 겁니다. 그날을 기대하면서 더더 멋진 모습으로 노래해 주세요. 고맙습니다. 네, 오늘 비오는 날 공주도 첫사랑이 살짝 생각나네요. 이쁜 모습 쭉 간직하고 건강하세요라고 응원의 또 글을 또 남겨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공주님이 네. 누구신지는 모르지만. 우리 이제 국장 공주님이시라고요. 국장 공주님. 이제 이
여기에 이제 각사 그 채널 각 방송국의 국장님들이 또 따로 계시거든요. 아. 예, 그 공주님이신데. 네. 예. 그 첫사랑의 감성이 어떤 걸까요?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으로 놓고 보면. 아, 첫사랑은 땅 꺼지겠어요. 손 좀 쉬지 마시고. 나 그 생각만 해도 벌써 막 마음이 우울해지고 첫사랑 생각만 해도 네. 뭐 가슴이 설레고 무장 좋고 막 이런 이런 막 거요. 그때 상상을 하면은 네. 하, 나 인생에 이제 눈 감는 날까지는 그런 일은 전혀 없겠지만 정말 너의 소원이 어디 뭐냐 도끼 찾아준 사람 한 가지만 얘기해라 그러면 한 가지만 얘기해라 그러면은 저는 돈이냐 첫사랑이냐 그러면은 저는 첫사랑입니다. 야, 첫사랑. 돈은 싫습니다. 내가 또 길게도 말고 딱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. 24시간만 같이 있게 해주십시오. 그 첫사랑이 돈이 많은갑다. 돈보다 첫사랑 먼저. 첫사랑은 그렇게 돈 있는 사람은 없을걸요. 자, 우리 노은주님께서 박지연님 화이팅입니다. 늘 열정적인 모습과 긍정적 생각 본받아야 할 그림입니다. 언제나 건강한 모습 노래 함께 보여주세요. 응원합니다. 아, 라고 하면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큰절 올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아무튼 우리 박지연님의 그 소원이 저는 뭐 이루게 해달라고는 말은 못하겠어요. 또 그 첫사랑이 또 어떤 위치인지 잘 모르니까 그것은 박지연님과의 그 첫사랑 두 분의 관계이실 것 같고 네. 암쪽 할 수 있는 두리둥실 할 수 한 얘기 정말 좋은 일 가득하란 얘기 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여러분 박지연이 좀 약간 나이 먹다 보니까 얼굴 가식도 두꺼워지고 좀 푼숙기도 있고 좀 이제 뻔뻔해지는 것 같아요. 아 저도 제가 화면에 나올 때 조금 토크 방송에서는 좀 부끄러울 때가 있거든요. 저도 창피해서 좀 안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오늘도 역시 아, 다음부터 방송할 때 내가 좀 점잖게 해야지 하면서도 그 무대가 올라오기만 하면 약간 머리가 거시기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의 많은 넓은 이해를 바라면서 박지원이 좀 나이 먹어서 그러나 보다 하고 조금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전히 저는 방송을 열심히 할 겁니다. 여러분께서 박지원이 알아주시든 안 알아주시든 열심히 할 겁니다.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관심도 좀 부탁드립니다. 그래요. 어이 부탁합니다. 자 우리 박지원님의 엔딩곡 시간아 멈춰버려라. 네. 밤하늘이 아주 빛나는 밤에 사랑의 꽃말짝 피었네. 장미꽃이 춤을 추며 까만 밤 하얀 밤 그대 사랑에 녹아나
살짝 키스를 하며 나를 안아주었네. 장미꽃이 춤을 추다 까만 밤 하얀 밤은 으쓱해 황홀한 내 순간 이대로만 있다면 시간은